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KT와 2차전은 고용표 선수와 롯데 타선의 상성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힘든 경기가 예상됐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1회 박세훈 선수가 강백호 선수에게 투런홈을 허용하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두 점은 고용표 선수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는데요. 하지만 3회 초 김준태 선수가 2루타를 쳐냈고 진루타로 3루를 간뒤 투아웃에서 안치홍 선수가 적시타를 쳐내며 한 점을 따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5회에는 역시 2사 2루 마차도와 김준태 연속 안타 그리고 대타 이병규가 적시타를 쳐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냈고 대주자와 교체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올 시즌 대타로 나와서 중요한 순간마다 출루를 보여주는 이병규 선수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그 직후 안치홍 선수가 적시타를 쳐내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3루 쪽으로 간 불규칙 바운드가 황재균 선수의 얼굴 쪽으로 가는 아찔한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황재균 선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로 회복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재균 선수 한 점 리드를 가지고 5회 마운드에 올라온 박세웅은 1회부터 투런홈런을 맞으며 불안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후 실점을 하지 않으며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며 5회까지 2실점 승리 투수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 이후 6회 김대우 선수가 올라와 안타 한 개가 있었지만 한 점의 리드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한 점 리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7회 초 또 한 번 2사에서 손아섭의 도루 이후 전준우 선수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상 이 추가점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롯데의 타선이었는데요. 오늘도 물론 잔루가 많긴 했지만 모든 득점을 2사 이후에 내면서 필요했던 점수를 조금씩 뽑아냈던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롯데 타선이었습니다. 롯데 타선과 투아웃 하면 광고 타임이 연상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집중력을 계속 뽐내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가져온 두 점의 리드를 최근 불펜의 불안 요소를 완벽히 지워낸 최준영 선수의 2이닝 피칭으로 깔끔하게 막아냈고 롯데의 클로저 김원중이 나와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주 보지 못했던 롯데의 투수전에서의 승리가 나왔고 최근 불안하던 불펜으로 인해 이 두 점차 리드가 위태로워 보였는데 김대우, 최준영, 김원중 이 세 명이서 완벽하게 막아내며 10경기 만에 불펜 무실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롯데 불펜의 반전과 타선의 순간 집중력으로 이틀 연속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온 롯데였습니다. 그런데 또 설레발치면 못할까봐 일단 그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롯데는 이제 그거에 도전합니다. 롯데 선발 투수는 이승헌 선수입니다. 이승헌 선수는 첫 경기에서 제구 불안으로 고난을 겪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며 퀄리티 스타트도 기록했지만 떨어지는 구속으로 인해 2군으로 말소가 됐었습니다. 이후 재정비를 마치고 이렇게 복귀전을 가지는데요. 이 잠깐 동안의 재정비가 이승헌 선수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네요. 통산 KT전 첫 등판입니다. 과연 이 첫 만남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KT의 선발 투수는 배재성 선수입니다. 통산 롯데전에 14경기 중 10번을 선발로 나오며 2.93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7승을 거뒀고 단 한 번의 패전도 기록하지 않은 친정팀에게 비수를 꽂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9일 역전패를 당하며 패전을 기록하게 하진 못했지만 배재성을 상대로 3이닝 동안 8득점을 뽑아내며 딱 한 번 배재성을 효과적으로 공략했던 적이 있는 롯데 타선입니다.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작년 역시 꽉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배재성을 상대해야 하는 롯데이지만 이틀간 수많은 반전을 만들어낸 롯데이고 또한 배재성 선수는 항상 문제로 지적되던 제구 불안 역시 가지고 있으며 앞선 3경기에서 많은 볼넷을 내주며 5.65의 방어율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헌 선수 역시 아직 제구가 확실하지 않아 양 투수 합쳐 볼넷이 굉장히 많은 루즈한 경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두 투수 중 4사구를 덜 주는 투수의 팀이 오늘 경기의 승리에 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승헌 선수의 호투도 중요하겠지만 롯데 타선이 공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한 경기가 되겠네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며 그거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롯데 민병헌.